2022년 12월 10일 저녁 6시 11분입니다. 대한전선 뭐 공인 인증 그리고 해양 케이블 밑에 또 있는 것 같은데 해양 풍력 쪽도 시작한다고 이제 나왔습니다. 키스트 별들에게 물어봐 내년 수익 발생부터 해서 지금 중국으로 그 국영이 IP던가 그 OTT 좀 나가게 됐고. 키스트 같은 경우는 예전에부터 이제 IP는 거의 좀 보유하는 편이었죠. 다른 데처럼 이제 넷플릭스 넘긴다거나 이런 게 없어서 이런 수익들은 뭐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도 있겠다 라고 보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네, 내년에 어쨌든 흑자 나온다고 했고 최근 좀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GS25에서 결혼상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네, 쓸데없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런 거 공주 만나서 K-POP 페스티벌 열자 뭐 나무 심는 이런 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드릴심 매각을 하나 또 해가지고요. 삼성중공업 괜찮죠. 네, 이게 매우 싸게 판 겁니다. 원래 그보다 더 비쌀 텐데. 코 국일제지 요거 때문에 좀 올랐고요. 좀 올랐다가 상한가 갈 줄 알았는데 상한가를 가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웠습니다. 마셨고요. 그다음 블랙핑크 올해 엔터테이너 포함해서 밑에도 나올 텐데 그 앨범도 또 괜찮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텍스터 VR, 텍스터 계속 괜찮습니다. 지금 뭐 VR, XR 뭐 이런 것도 애플 내년 또 이슈도 있어서 또 탄력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상도 받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그나마 다행인 게 저 조선 쪽은 파업을 하진 않았어요. 네. 뭐 조금 그래도 단기 파업식으로 해서 몇 시간 쉬는 정도 뭐 이런 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임금 협상 때문에 하는 것 같고 다행히 조선 쪽은 뭐 큰일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노테 이런 거 했고요. 2차 배터리 원료 협회장 업체. 네, 그리고 호반 건설이 갖고 있던 한진칼 요거를 이제 펜오션에다가, 펜오션은 이제 하림 쪽이죠? 하림 쪽에 있구나. 네, 쪽에 했고요. 그 다음에 호반이 아마 돈이 좀 모자라서 그랬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호반이 건설사 지금 뭐 전체적으로 PF 부동산 안 좋긴 한데 그나마 좀 덜 위험한 쪽이긴 하더라고요. 네, 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미래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 그리고 이제 블랙핑크 아까 나왔던 요거 타임에도 나왔고 빌보드 선정 베스트 앨범에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SM 라이프 네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빠져야 될 때 안 빠졌고 좀 더 오른 다음에 그다음에 폭락으로 거의 농락을 해버렸죠. 네, 여기서 그때 위에서 산 사람은 없어야 될 텐데 좀 많이 아쉬운 네 움직였지만 뭐 좀 더 빠지면 이제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이브 일본에서 이제 데뷔했는데 우리 콩이라고 기자가 좀 쓴 것 같은데 우리 콘입니다. 그리고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오리콘 1등 데코 하이브 쪽에서 한번 좋죠. 그 니쥬가 이제 JYP가 있다면 하이브는 요게 또 있는 걸로 되겠죠. 그리고 텍스터 요거 네, 요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전체적으로 좀 좋고요. 다음에 FN 가이트 요런 거 관련해서 MOU. 그다음에 SK텔레콤이 UAM 관련해서 이렇게 신규 과제 승인. 5G 관련해서 또 뭐 저번에 좀 악재도 있었지만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키스트 요걸로 해서 좀 괜찮았죠. 생각보다 안 빠지고 좀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한전법 일부 개정안. 사실 이게 전기 인상을 지금 해야 되는데 계속 돈만 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상을 해야 되는데 지지율은 안 좋으니까 이걸 하진 않고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이걸 막아버려. 정부 잘못도 있고 민주당이 이렇게 한번 막으면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뭐 그렇긴 한데 정부에서 이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했어야 되는데 좀 좀 느려요 항상. 네, 저번 정부도 좀 느리다 생각했는데 이번 정부도 더 늦는 듯한.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자신이 없는 건지. 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은행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꽤 노력은 많이 하고 있고 여기 결제사다 보니까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 가상화폐 쪽이 썩 좋지도 않고 유명세도 날아간 판에 그다음에 은행도 사실은 조금 돈이 지금이 많긴 하거든요. 많긴 한데 나가야 될 돈도 많고 그다음에 부동산 PF권 뭐 한전 그다음에 이번에 대출권부터 해서 내년에 또 은행채도 꽤 많이 발급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금액적인 부분으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지금 뭐 소각 계속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 좀 애매하나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전 요거 때문에 제가 지금 좀 샀고요. 원래 갖고 있었는데 좀 더 샀죠. 네, 잘 사서 뭐 수익 조금 있으면 이제 예전에 두 주 샀기 때문에 네 지금 마이너스였다가 그래서 조금 더 사서 조금만 더 오르면 이제 수익권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 요런 거 그 스튜디오 드래곤 쪽인데 이것도 중국 OTT 여기에 스트리밍이 되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 뭐 북한도 그렇고 공산당 있는 곳이나 뭐 이런 것은 요런 규제가 많은 게 슬기로운 의사생활 같은 경우는 뭐 그 다른 게 별로 없죠. 근데 중국에는 뭐 귀신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저런 거 좀 많이 규제가 있어서 아마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 같고요. 요게 제가 봤을 때는 한할령 풀어준다기보다도 지금 최근에 중국 내부 좀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뭐 게임 쪽이나 아니면 드라마나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좀 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도 예전 보면 뭐지 스포츠 같은 걸로 뭐 정치적인 걸 뭐 해결한다거나 뭐 연예인 쪽 뭐 사건 터트린다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화 대우조선해양 요거 네 뭐 잘 되겠죠. 그래도 한화가 원래 6조에 매수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4조가 빠진 건데 지금 뭐 빚이 있더라도 이것저것 따지면 나쁠 건 없다고 봅니다. 네. 대한전선 해상풍력 본격화 다음에 요런 거 완판 됐다 요런 게 있었고요. 에스틱스부터 보겠습니다. 에스틱스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 이제 투자주의도 끝났고 경고 끝났고 주의 끝났고 판단일에 종가 요거보다 40% 이상 상승하는 경우 요거 총 3개 중에서 2개는 이미 사실 오바된 게 많았고 그다음 마지막 게 하나가 요날 있잖아요. 요 종가 7,910원 보이죠? 여기 대비 40% 이상 넘어가는 경우 요게 있어가지고 11,000원까지는 좀 무난하겠다. 예, 보이시죠? 11,000원 정도 여기 딱 요 정도가 여기 지금 40% 있잖아요. 여기서 40% 가는 게 여기 보시면 딱 여기에요. 11,000원 여기 상한가 어디죠? 11,574원이잖아요. 요 가격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뭐 맞춘 듯한 느낌? 뭐 깔맞추는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고요. 뭐 큰 의미 없을 수도 있는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뭐 굳이 또 연결해 보자면 이렇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단순 단기간 폭등한 가운데 요거 딱 뜨고 나서 그다음에 다른 쪽은 크게 영향 안 받았는데 STX가 다른 관련된 증권회사 중에는 가장 많이 빠졌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뭐 경고가 빠진 후 이후에 빠진 건지 뭐 그건 연관 관계는 모르겠으나 뉴스에서 요거 나오고 바로 밑에 내용이 STX가 나왔다. 그래서 요런 게 있는데 요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제가 좀 의심병이 좀 많은데 원래 세력은 요렇게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새로운 세력이 들어와서 이걸 하다 보니 한쪽이 흘려가지고 조사를 하게 한다거나 뭐 요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요건 그냥 단순 의심병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세력이 있는데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난 안 올릴 건데 라고 해서 이렇게 해버렸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거랑은 상관없게 거래량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위로 한번 튀어 올랐을 때 한번 싹 정리를 하겠죠. 만약에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네. 뭐 그런 거 있는데 아무튼 의심병 하나는 이런 게 있다. 뭐 두 개 중에 혹시 두 세력 중에 싸운다면 뭐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뺀 걸 수도 있고 예 그냥 저희는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이런 거 그냥 의심만 뭐냐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항 구간이죠. 요 밑에도 또 있는데 6,100원 정도 조금 더 보면 뭐 6,100원 정도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사실 6,100원 아래로 안 내려갈 줄 알았는데 또 내려갔었고요. 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올라갈 때 여기서 걸릴 확률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666,000 찍었고 뭐 그냥 저는 777 했기 때문에 그냥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하락 VI 이렇게 떠가지고 6,000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빠졌는데 요거 빠진 날이었던 걸로 아는데 그 인니지방정부 니켈 요거 관련 그 동영상도 좀 찾아봤거든요. 요거 봤는데 GS에서 뭐 건물을 뭐 짓는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뭐 기초 기반시설 뭐 이런 쪽 얘기 잠깐 나온 것 같고 아직 여기 시작도 안 된 거고요. MOU잖아요. MOU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절차 초기 단계고 연내 허가 절차 돌입. 에스틱스 같은 경우도 이걸 뭐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여기 보면 초기 투자금 요만큼 나왔고 이게 절차가 이제 허가가 되면 2년 후인데 1년 6개월 1년 6개월에 18개월 동안은 그 계속 건설이나 이런 걸 하는 거고 나머지 6개월간 있잖아요. 6개월간은 그 테스트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거를 거쳐서 만약에 하게 되면 2년 후에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내 허가가 돼서 호재로 나오면 이걸로 또 니켈 리튬은 좀 빠지고 있는데 니켈은 조금 많이 올랐다가 거의 3만까지 올랐다가 2만 9천까지 올랐다가 조금 빠져서 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랑 뭐 별 상관없긴 한데 전에 그 STX 회장이었던 분께서 이제 몰아주기 이걸로 폐쇄했다 이런 게 나왔었고요. 제 차트를 보면 이렇게 올라가서 쭉 뺐는데 빠지는 폭이 생각보다 그래도 좀 빠른 편이에요. 그 요 정도 수준 이것보다 그 기울기가 되게 가파른데 어디까지 빠질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으나 그래도 요 선은 지켰다. 보시면 5,760원이잖아요. 요 정도 선을 지켜서 좀 살렸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이제 공통 구간이 여기 구간인데 요 구간 밑으로 혹시 밀리면 그냥 투매 나올 수도 있고 요까지 그냥 쭉 이렇게 뭐 어디까지 밀릴지는 모르겠죠. 근데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뭐 요 아래로는 잘 내려오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고요. 네, 확률상이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뭐 아무도 모르죠. 근데 6,000 아래로는 이제 안 내려갈 줄 알았거든요. 요 정도 왜냐면 요때 거래량 요때 보시면 요 정도까지 갔잖아요. 6,000 한 200원, 100원, 200원. 그래서 이제 요 정도까지는 안 밀리겠다 싶었는데 좀 더 밀렸고. 5,800원 정도까지 갔다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요 정도에서 반등, 그니까 요걸 삭제를 한다면, 여기 구간을 아예 삭제를 해서, 이렇게만 본다고 봤을 때는, 올라갔던 만큼 다시 내려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올라갔다가 요만큼, 올라갔던 만큼 다 빠진 상태에서 다시 반등 나왔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고 다시 올라갈 확률도 있겠다. 보시면 되겠고 항상 그 퍼센트는 좀 그래도 확률상은 올라갈 확률은 더 있어 보이긴 한데 또 전체적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대응의 영역이니까 이건 뭐 그때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거의 한 2주 한 1주에서 2주 사이 정도는 요 정도에서 천천히 이렇게 하다가 한번 팍 튈 수도 있으니까 7천 후반에서 한 8천 초반 정도 요 정도까지 한번 툭 갔다가 내려갔다 다시 한번 올라가던가 아니면은 천천히 여기 횡보 나오다가 튈지 요거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흐름상 느낌상 봤을 때는 나쁘진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미국 증시나 이런 거 상관없이 움직일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도 증시 다 빠질 때 에스텍 혼자 올랐거든요. 그런 거 따져보시면 증시는 거의 영향 안 받고 테마나 뭐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식이라고 거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상은 안 빠질 것 같은 느낌. 네, 그렇습니다. 뭐 봐야 알겠죠. 생각보다 많이 빠졌다. 네. 그리고 STX 중공업 보겠습니다. 여기 공동파업 4시간. 요거 그 이틀 동안 하는 것도 있었는데 하루로 뭐 줄이기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12월 5일날 5천 도달했고 베리라지 가스 캐리어 VLGC 여기 어디 했더라? 최근에 현대 쪽에도 한번 이게 나왔었는데 이게 가스 캐리어 여기 나오면은 이제 중공업에는 좋기 때문에 이런 게 늘어나면은 괜찮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고 선박 같은 경우도 STS 중공업에서
그 기술 자문이나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수익 조금 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좀 늘어난다거나 하면 뭐 나쁘진 않을 것으로. 그리고 조선 애널리스트였던 분이 뭐 STX 중공업을 또 언급을 한 게 있어요. 영상 찾아보시면. 그래서 괜찮겠다. 매각도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매각 같이 지금 1대1 1 플러스 1이잖아요. 근데 STX 중공업보다는 지금 새로 다른 쪽 있는데 캐스퍼인가? 그쪽을 오히려 그 매수를 하고 싶은 쪽이 더 많다고 뉴스에는 나왔고 STX 중공업은 그다지 이렇게 메리트는 없어 보인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나 봐요. 하지만 이것저것 다 팔았을 때 지금 시총보다는 더 많이 땅 포함해서 가질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쓰지는 못하는 땅이기도 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후판 협상은 계속 줄다리기 오래 넘길 듯 싶습니다. 포스코 때문에 좀 더 올리고 싶으나 그래도 원자재나 이런 게 좀 빠지기도 했어서 어쨌든 뭐 내년 네,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이런 거 수소 전기 트럭, 수소차 테마이기도 하거든요. 찾아보시면 그 HTSMTS에 오는데 보시면 역견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놨고요. 수소 관련된 거는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 포항 국제 수소 연료 전지 포럼 했었거든요. 7일날 여기 하면서 상을 또 받았다고 해요. 요거 뭐 근데 매출은 안 나온다 아직. 예, 그게 이제 그 인터뷰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런 거 상도 받고 뭐 어쩌서 좋은데 생각보다 그 국책 사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뭐 이렇게 잘 나온 것 같진 않아요. 그 결과가 그리고 판매도 아직 썩 그렇다. 뭐 그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K조선이 이제 2% 산원에서 2% 갖고 있는데 이게 매각 실패됐고요. 추가적으로 또 인수향시 냈는데 한 명도 없었다고 해요. 이제 뭐 이런 거에서 이렇게 네 재광고 했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어쨌든 뭐 이런 게 있어서 여기도 어쨌든 예전에 STX 조선이었기 때문에 뭐 살짝 연결되려면 연결될 수도 있고 중공업도 인수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 뉴스가 안 나왔는데 12월 8일이었던가요? 이때 정확한 건 아니고 제가 뭐 여기저기 유튜브랑 보니까 방송사 쪽인데 목요일날 원래 발표 예정이었나 봐요. 그 인수자. 근데 이게 안 나온 걸로 봐서 없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곳이 아니고 그냥 뭐 인수해서 또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업체 뭐 펀드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쪽일 수도 있겠다라는 뭐 얘기도 좀 나와가지고 어쨌든 차트로 보면 금요일날 한번 탁 튀었거든요. 밑으로 쭉 죽다가 계속 죽다가 그 분봉으로 보시면 보이는데 탁 튀어버렸어요. 5,000원까지. 이런 거 봐서는 뭔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알 수 없으니까 어쨌든 뭐 그렇고 그리고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때 제가 매수한 거는 이제 5,000원 넘으면 매각한다, 아니, 매도한다 그랬잖아요. 추매한 것만. 워낙 이제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매도를, 요날 시초가에 5,090원. 요때 매도를 했고요. 5,200원까지 갈지는 몰랐고, 시외 있잖아요. 요날. 12월 5일 시외에서 5,200 정도까지 보이긴 보였는데, 1,540원에 아마 종료됐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긴 하겠다 싶어서 이제 시초가에 바로 팔았고 왜냐면 이때 장이 좀 안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빠지겠다 싶어서 했는데 그래도 5,200까지는 또 찍어주더라고요. 좀 특이하게 아무튼 이런 거는 네 좀 특이했고 그 다음에 빠져서 더 빠질 줄 알았는데 원래 이때 이제 발표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안 나와서 조금 더 길게 가보자라는 게 이제 일단은 제 짧은 생각이긴 한데 어쨌든 이때 뭐 사신 분들은 5,000원에 또 하셨겠죠. 네, 이렇게 해서 또 수익 보신 분들도 있으셨겠지만 일단은 발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요 정도 빠져도 일단 안 살 것 같고요. 조금 더 빠지면 한 4,200원 정도 오면은 다시 매수해서 5,000 부분 다시 이제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고 호재 뉴스 뜨면 날아갈 거고 아니면 뭐 좀 더 조정이 좀 심하게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매각주이기 때문에 빠지면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날이 그나마 조금 좋은 소식이 나왔죠. 다날 좋은 소식이 나와서 어디 갔니? 페이코인 올해 안으로
맞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가 여기는 올라가면 VI 걸리고 뭐또 경고 붙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좋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페이코인이 오 뉴스로 인해서 그 당일 뉴스 뜨고 아침 9시 한 10분부터인가 그래서 한 평균 한8% 올랐고 최고 한 12, 13%까지 올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일 주가 여기는 문제는 없었지만, 근데 어쨌든 페이코인 쪽이 잘 풀리면 만 원까지 다시 뭐 가신다 보면 되거든요. 여기도 뭐 그러니까 만약 잘 풀린다면 바로 VI 뜨고 상한가는 갈것 같아요. 근데 여기보다는 코인 쪽이 훨씬 더 상승률이 크다. 그래서 추매하실 분들은 원래 물려 계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돈을 코인에다가 대기 자금 넣고 있다가 코인을 사시면 훨씬 더 수익이 큽니다. 짧게 나오고 그다음에 D 플러스 2 이런 것도 없어서 코인 쪽이 훨씬 더 수익이 더 좋아요. 짧게 볼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니스 뭐 풍력 쪽어뭐약 악재도 나오고 뭐 호재도 나오고 뭐 이래 이래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유니스니 뭐 유니스보다는 전체적으로 풍력이 이제 내년부터 해서 다시 뭐 다시 또 왜냐하면 또 신년이잖아요. 1월, 2월 되면 또 신재생 관련해서 발표를 할 거예요. 예산이 또 책정이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단기 또 랠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위로 한번 탁튈때 정리할 거 지금 정도면 그래도 나쁘진 않잖아요. 여기서 그래도 좀안 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증시 다 밀리면 뭐다 밀리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 이상해야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보이는데. 추매할 돈이 좀 있긴 있어서 1,700원대 오면 더 이제 매수를 해서 역시나 2,000원 오면은 이제 추매한 건 털어내고 나머지 물량은 한 3,000원 부근에서 이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좀뭐 특별한 뉴스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네, 보면 될것 같고요. 이건 이제 전에 했던 거 제가 저번에 제가 300억 정도라고 했는데 400억이더라고요. 네. 그렇고 이제 대한전선 이제 해양 상풍력 요런 거 그래서 제가 원래는 요 가격 아래면 사도 된다라고 했지만 호방건설 제가 그 부동산 PF 이런 것도 있고 호재 뉴스는 나오고 있는데 매출도 좀잘 나오고 할 텐데 호방건설 이거 이런 거 보이시죠? 블록틱으로 처분했다. 이게 손해 보고 판 거예요. 손해 보고 파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걸 팔았다는 거는 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자금 아마 구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영향 같아서 여기가 이제 모회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단기 악재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하고 당장은 매수하시기보다 밑으로 한번 크게 밀린다거나 이렇게 이런 게 나와주면 그다음에 이제 반등 노리고 한번 매집해도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회사 자체로는 문제는 없으나 뭐 이런 거좀잘 따져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SM 라이프 디자인 여기서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가지고 8% 올라가서 원래 좀 떨어지고 있다가 아바타 건 같은 걸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의아했는데 차트가 너무 아름다웠으니까 어쨌든 이제 조정을 주고 갔고 요날 빠진 날이 초반 좀 괜찮았는데 유럽 런던 쪽이었나 이쪽에서 시사회 같은 거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심의 쪽 하면서 요거 아마 본 모양이고 엠바고처럼 걸어놔서 오픈 전까지 공개 못하는 걸로 스토리도 유튜브 보시면 광고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수상 씬이 좀 많다고 해요. 그래서 3D 안경을 보면 좀 재미있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러닝타임은 190분 정도 극장 입장에서는 하루에 이렇게 많이 돌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매출면에서 극장은 크게 뭐 좋진 않을 수 있다. 왜냐면 러닝타임 너무 기니까. 그래도 좀 많이 보면 뭐 나쁘진 않죠. 어쨌든 요날도 더 올라가다가 이렇게 더 간다고 했다가 완전 밀어버렸어요. 거래량 이렇게 터뜨리면서 두 개. 요 정도 뭐 나쁘진 않은 가격 정도까지는 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매하기엔 조금 애매한. 재평당 2,700원인데 뭐요 아래면 그래도 좀 매수해도 되긴 한데 여기서 많이는 하지 마시고 좀 점점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내려올 때마다 좀씩 사셔가지고 역시나 3,000원대 찍을 때 그냥 매도하시면 이때 사신 분이 있으셨으려나 모르겠네요. 없으셔야 될 텐데 어쨌든 뭐 물린 사람 있으면 있었겠죠. 어쨌든 또 빠지면 매집했다가 3,000 어쨌든 매각주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그죠? 그때까지 잘 존버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펄어비스 생각보다 안 빠져가. 지고 지금 논란의 연속인데 중국 쪽 관련해서 뭐 펄어비스 포함해서 그 판호 개방 될것 같은 느낌도 좀 있거든요. 이것저것 봐서 중국 게임 요즘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게임 잘 만들어져 가지고요.
괜찮아요. 중국 게임. 그래도 완전히 뭐 월클까지는 모르겠으나 내수용 돌리기에는 꽤 괜찮은 게임들 많이 나와가지고 판호를 한다고 해도 예전처럼 막 미친 듯이 우리나라 게임주들이 이렇게 탄력이 안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판호가 된다는 건 어쨌든 돈이 들어온다는 거기 때문에 게임주들은 이제 그런 거 영향받으면 꽤 좋을 수 있다. 펄어비스도 한 요 정도? 6만원 정도까지는 튈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거는 이제 중국에서 뭐 무슨 얘기를 하는지만 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코로나 쪽으로 해서 좀 민심이 거기도 풀면 좀 안 되거든요. 사실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푸는 건데 사망자 나온다거나 이런 걸 돌리려면 불안감 돌리려면 게임, 뭐 드라마, 스포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보통 많이 돌리잖아요. 외부 쪽에 적을 돌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내겠죠. 그런 거에 있어서 약간의 호재주일 수도 있다. 호재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S 리테일 여기는 안 빠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편의점 쪽이 괜찮은데 BGF는 워낙 지금 계속 뭐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는 안 올랐잖아요. 또 최근에 좀 괜찮아지는 느낌? 좀, 좋아서 한번 위로 좀 더 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느낌은 오거든요. 요 정도까지는 좀 모르겠고, 한, 그래도 한 요 정도까지? 예, 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도 수익 구간이라서 매우 좀 기분은 좋으나, 그래도 또 다시 빠질 수 있는 거를 감안하고 이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기 침체 시그널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편의점주는 빠지면, 다시 줍줍해서 수익 내기 괜찮은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키스트 여기가 거래량이 터져버렸어요. 흐름 매우 좋습니다. 지금 10,000원까지 갈 것 같고 10,000원 그동안 매집하셨는데 여태 안 파신 분들 혹시 있으시다면 뭐 이 정도도 사실 팔아도 되거든요. 근데 팔아도 되는데 혹시라도 매집 꾸준히 해서 안 파신 분들은 10,000원 오면 매도하셔도 되고요. 지금 여기 탄력 받으면 가끔씩 미친듯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올라가면 14,000원인가 6,000원대 저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만원 정도 있어요. 18,000원, 2만원 정도 요 정도 있어서 요 정도 구간 보시고 요때까지 뭐 보셔도 되는데 요거는 내년에 요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아무튼 너무 빨리 올라갔고 쟤는 요 정도 지금 거래량 터지는 건 내년 한 5월 정도 예상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부터 해서 원래 YG 플러스 정리하면 그쪽 실적 잘 나올 테니까 정리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역시 세상은 내 마음 같지 않구나 라는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좋잖아요. 10,000원 부근에서 일부 좀 매도하셔도 된다고요. 미코 보여드릴까요? 10,000원 부근까지 갈 거라고 제가 10,000원 아래는 괜찮다고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뭐 그냥 차트적인 기술적인 건데 10,000원 찍었고 내려가고 10,000원 찍고 내려가고 요런 거잖아요. 그래서 키스트 같은 경우도 요런 식으로 될 확률이 높아요. 10,000원 더 올라갈 수도 있죠. 13,000원까지 찍을 수도 있는데 단기적 호재는 뭐 중국 이슈나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또 다시 빠질 확률도 있으니까 아직은 또 4분기 적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내년에는 뭐 잘 나올 거긴 한데 4분기 또 OTT 판매로 또 괜찮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10,000원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다.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요 정도 거래량 터진 걸로 봐서는 요때 또 단타도 가능하나 웬만하면 여기는 빠질 때 많이 빠질 때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수익 중이시면 그냥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까지 그냥 버티시면 됩니다. YG 플러스 생각보다 안 올라가고 있는데 뭐 차트 뭐 나쁘지 않아요. 빠지면 기회죠. 4,000 아래 내려오면 기회고 일단 대기 중입니다. 저도 대기 중이고 비중이 조금 아쉽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제 SDX가 많이 빠져가지고 최근에 또 못 사고 있습니다. 좀 올라가면 지금 가격도 저는 괜찮아요. 더 살 거예요. 이 정도도. 네, 아무튼 그렇고 5,000원대까지 요 가격 보이시잖아요. 이때 한번 튀는 거 여기까지 요 부분까지 한번 튀긴 튈 거예요. 여기 보시죠. 여기서 요까지 여기서 요까지 요 정도까지 올라갈 확률 높으니까 지금 4,300원이면 1,200원 더하면 4,500원 아니구나 5,500원 거의 상한가가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요 부분이니까 20% 25%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끌 수도 있거든요. 이랬다가 다시 내릴 수도 있고 하니까 요 정도 대략 한 5,000원 한 초반 정도까지 올릴 거 대충 감안하고 추매 꾸준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빠져가지고 악재 뉴스 있나 싶어서 사실은 팔 생각은 아니었고 1,000원 아래로 더 내려오면 다 살려고 했어요. 왜냐면 요 가격 좋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호재로 요만큼 올랐다가 빠진 거기 때문에 요 정도 지금 갭 아래로는 잘안 주고 있단 말이죠. 요때 좀 내려가긴 했으나. 그래서 1,000원 아래 오면 좀더 살려고 했는데 요까지는 안 왔고 1,060원까지인가? 네, 그죠. 요까지 왔는데 요 때는 못 샀고 그나마 좀 조금 아쉽긴 한데 1,180, 85에 나눠서 좀 매수했고요. 1차로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날이었던가 첫 번째 날 기억 안 나는데 1,100원 2차 추매했어요. 1,100원 2차 추매했고 첫날 다산거 같네요. 그래서 두 번째 날 이게 1,060원 오면 그리고 이제 요날 생각한 건데 수요일 날 1,060원 다시 오면 3차 추매를 하고 1,000원 아래 내려가면 다른 곳에 수익 중인 거좀 팔아서 4차로 좀 하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1차, 2차까지만 됐고 요 목요일 날 시초가가 언제죠? 초 1,110원인데 장전 시작할 때 1,165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요때 이제 3차 분할 매수할 거 60, 65에 반반씩 걸어놨는데 매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일단 뭐 걸어놨는데 매수 안 됐고 현금 좀 남았는데 어찌됐건 2차까지는 이제 매수를 다행히 또1,200 아래로 해줘서 좀 했고요. 개인적인 얘기라 이런 거는 뭐 유튜브에 안 넣어도 되는데 제가 볼 자료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됐고 금요일 날도 생각보다 그 뉴스가 안 나와가지고 원래 요날 오후에 그 합병 관련해서 미국 라스크퍼인가요? 뭐그 아무튼 그 거기 발표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고 발표는 이제 오늘 새벽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외에서 LSPF인가? 아무튼 뭐, 그 미국 나스닥 지금 상장되는 그 스펙 그 회사가 요날, 플러스 8% 종료 됐고요. 여기 금요일 날 시작할 때 마이너스 9%에서 더 빠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디까지 빠졌는지 모르겠고, 윗꼬리 달라서 그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윗꼬리 달고 올라와서 마이너스 9% 종료된 상태에서 시외가 플러스 8%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올라간 이유가 그 발표가 나는데 승인 합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펙주 제가 잘은 모르는데 보통 며칠 정지됐다가 오픈하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 주식 한 1, 2주 정도? 뭐 길면 한 60일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오픈한다고 한걸 봐서 2주 되는 거 보면 12월 거의 크리스마스 때 정도 오픈해가지고 그때 완전히 오픈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돈을 버는 건데 매각을 할지 안 할지 뭐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단기 랠리 나올 확률 매우 높고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정지 기간 동안 또 조정 올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잘 조절하시면 되겠고 오픈하고 나서 주가 그 스펙주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또 돈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요런 거는 이제 글쎄요. 그때 잘 봐야 되겠지만 운 좋으면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만 원까지도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거는 이제 그 주식을 봐야 되는 거고 일단 합병권으로 해서 최소한 2천 원 정도까지는 저는 갈 거라고는 봅니다. 이 정도에서 이 정도 갔다가 거래 정지 동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뭐 조정 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합병되고 나서 그쪽 상장이 되면 그 가격 변동이 좀 있을 거잖아요. 때 이후에 이렇게 확 튀어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번 지금 호재 이제 승인이 됐기 때문에 한 3, 4천 원대까지 확 들어 올려버렸다가 여기서 조정 심하게 주든 어쩌고 왔다 갔다 하다가 거래 재개될 때뭐 진짜 말도 안 되는 폭발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뭐 판단 알아서 하시되 일단 뭐 가볍게 보실 분들은 1,380 정도? 이 정도 그냥 매도하셔도 되고요. 뭐 장투할 거 아니시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뭐 급등 나올 때 정리 잘 하시면 되겠고 일단 개인적으로는 2,000 부근 정도까지는 그래도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봐야 알겠는데 어쨌든 올겨울 이걸로 겨울 좀 따뜻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난방비 플러스 좀 여가 생활비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기다리신 좀 오래 기다리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축하드리고, 네, 수익은 알아서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어떻게 될지는 그때그때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거 보면 예, 국일대지가 네, 야, 이렇게 알수 없는 호재가 나와서 여기 상한가 갈줄 알았는데 안 가가지고 네,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두주 들고 있습니다. 매수해가지고 두주 들고 있고 2,600 정도 유지 왠지 되는 것 같아요. 밑으로 생각보다 안 빠지는 것 같고
어쨌든 종이 빨대 테마주로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 보시고 거래량이나 이런 거 보면 괜찮아요. 더 올라갈 확률 꽤 높아요. 네, 그런 거 보시면 2000 짧게 봤을 때 2800까지 다시 갈 확률 꽤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사실상 합병 느낌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확률 있고요. 이런 거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국, 일본 하늘길 열렸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노랑풍선 흐름 괜찮죠? 좀 빠지면 저는 매수해봐도 괜찮다고 보고요. 이 정도까지 빠졌을 때 내년 경기 침체 같은 걸로 인해서 좀 여행 수요가 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건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급등 나온다거나 하면 전 무조건 매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 간만에 추매했습니다. 시초가 바로 했습니다. 시초가 짝짝짝 해가지고 이게 왜 바로 샀냐면 요거 전기료 인상 불가피 이게 사실은 국회에서 얘기 나오기 전에 정부에서 먼저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건 아는데 이렇게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탓을 하고 싶었던 건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근데 어쨌든 지지율 유지를 위해서 전기세를 여든 야든 잘 못 올려요. 이거는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부 여당이 되면 잘 못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했었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상장된 곳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그 요거는 나올 줄 알았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전기세 올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올려야 되긴 하니까 이게 올리긴 할 테고 어쨌든 돈은 또 자본 조달은 또 계속 해야 돼요. 어쨌든 요것도 해결을 해야 되고 좀 뭐 복잡한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주가로만 봤을 때는 호재 뉴스이기 때문에 요거 보신 분들은 아마 바로 사셨을 거예요. 저처럼 거래량도 좀 적진 않죠. 여기 뭐 그렇게 항상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더 올라갈 확률 매우 높기 때문에 한 25,000원 정도 대략 이 정도 오면 정리를 할 것 같고요. 운 좋으면 3만원대까지도 전기세 올린다라고 하면 3만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채는 미친듯 많지만 주가는 또 선반영이니까 그 다음에 빠지겠죠. 어쨌든 25,000원 정도까지는 들고 와서 추매한 거는 정리하고 원래 두 주 갖고 있던 거 원래 두 주 갖고 있었는데 더 산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두 주는 그냥 들고 있을 생각입니다. 그래도 예전에 작년에 운 좋게 또 배당도 줘가지고 뭐 배당도 받고 뭐 한자지만 할 일은 없으니까 이것도 뭐 타이밍만 잘 보면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IHQ가 여기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500원 아래 내려가시면 그래도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볼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아바타가 잘 풀리면 디즈니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디즈니에서 우리나라 지금 뭐 커넥트라던가 그다음에 카지노였던가요? 지금 최민식 씨 나오는 거 이게 좀 혹시라도 잘 터져서 전 세계 플랫폼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이끈다라고 했을 때 바로 상승 나올 수 있는 게 IHQ입니다. 여기는 바로 디즈니 지분이 있어요. 그냥 있는 곳이기 때문에 회사 자체는 좋다라고 절대 말씀드릴 수 없고 여기는 제가 볼 때는 근데 조금 상폐 위험도 좀 있어요. 있긴 있는데 디즈니한테 그렇게 되면 싸게 팔 수도 있고 뭐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 전에 뭔지 이제는 하겠죠. 네, 어쨌든 상폐 위험도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알고 계시되. 디즈니 관련해서 디즈니 플러스에서 뭐라도 하나 터지면 여기는 바로 급등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정리하시고 다시 사시면 안 된다고 봐요. 재무 안 좋습니다. 여기 줄어들었네요. 네, 매우 안 좋죠. 네, 이런 건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경남이 그래도 조금 느낌은 올라갈 것 같은 느낌도 있고 S에너지 여기 내년에는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연초에 좀 좋을 수 있어요. 연초에 태양광 관련 발표했을 때 그리고 한국 화장품 뭐 중국 관련해서 그나마 좀 버텨주고는 있는데 여기도 화장품은 그렇게 뭐 길게 가져갈 건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중국에서 OEM식으로 해가지고 해외 유럽이나 한국이나 이런 데서 잘 많이 가져와가지고 실제 그 뭐 유리 업체인가요? 그 포장 용기 나 뭐 요런 쪽은 좀 괜찮을 수 있어도 화장품 나머지는 그다지 뭐 안 좋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화전자는 뭐 내년에 좀 더 올라갈 것 같고요. 일단 그냥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네 에머리지는 2000원 아래 안 내려갈 것 같은 느낌 좀 내려갔지만 요 정도에서 더 이상 안 내려갈 것 같은 느낌 단기로 한 요 정도까지 튈 확률은 있어서 추매할까 지금 살짝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 위믹스 영향 덜 받았던 것 같고요. 여기는 빠졌구나. 빠지면 여기는 좀 살 겁니다. 피해 거짓말 요거 때문에 3만원 아래 내려오면 좀 더 살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한국 카본도 어느 정도 좀 빠졌고, 펜옵션이 대한항공 사는 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올랐고요. 어쨌든 블록 딜러 산 거니까 대한전선 모회사랑 펜옵션이랑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좀 빠졌는데, 여기 악재 후재 다 있어가지고, 네, 어쨌든 에너지 쪽도 있고, 여긴 또 합병권이 있으니까 합병 때 되면 35만원 정도까지는 갈 것 같긴 해요. 대우조선 해양 지금 가격 좀 괜찮다고 봅니다. 사서 19,000원대요 다시 오시면 파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하이브가 좀 괜찮아요. 흐름 천천히긴 한데 차트도 괜찮습니다. 좀 대형주로 치기 때문에 올라갈 때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확률이 높고요. 15만원대가 이제 저항이기 때문에 꾸준히 사셨던 분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리하셔도 되고, 조금 뒤에는 더 보실 거면 18에서 한 21만원 정도 보시면 되고, 삼전은 이제 배당 타이밍 가까워 보니까 그거 노려서 6만원 아래에서 샀다가 배당 전에 팔던가 뭐 배당 받고 팔던가 그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윙이푸드 뭐 중국 관련 이슈가 좋아지면서 이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푸드나무 만약 실사를 가게 된다면, 만약에 풀어줘서 방문을 하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1700 정도? 1400, 1700, 2000 정도 사이, 3,4000도 가도 되거든요. 운빨만 터지면 4,000원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짧게 봤을 때는 1400, 1700 정도가 이제 매도 무난한 가격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세노텍 아까 후제 나왔었죠. 세노텍 네, 이렇게 여기 나왔었고, 그 다음에 리드코프 여기 배당 잘 주니까 좀 살짝 고민 중인데 그냥 보고 있고요. 용평 리조트 뭐 나쁘진 않은 수준입니다. 여기가 일단 거래량이 한번 찍 터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 갖춘 다음에 살짝 올라올 수도 있고, 4분기는 무조건 잘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보시면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더욱더 괜찮아질 수 있다. 이게 조만간 실내도 이제 마스크 착용 해제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도 더 붐빌 수 있죠. 먹는 것부터 이제 매출 이런 거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보면 뭐 괜찮다고 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